네, 안녕하십니까. 병점 고등학교 올해 이제 전구 났는데요. 아, 이 고3 담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매우 정신없는 3월인데, 2014년 이래로 처음 지금 담임을 해보는 거라 막 긴장도 많이 되는 상황에서 네, 원고를 쓰다 보니까 원고가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은 제가 제일 처음에 접한 게 이기정 선생님의 그 성취평가제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좋은 교사 운동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절대평가가 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초대를 들어볼게요. 해주셔서 이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제가 오케이 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좀 부족하더라도 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국에 한 120회 이상 고교학점제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된 이유는 아마 선생님들 안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 현장에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반가워하지 않는 주제로 그 선생님들께 연수를 하러 다닌다라는 게 진짜 마음의 부담이 컸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 선생님들 마음속에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래도 아, 고교학점제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제 발표는 그 교육부에서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 이 계획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 교육부가 그동안 뭐 하고 있나 늘 궁금했는데 아, 이제는 뭔가 하려고 되게 여러 가지로 그 연구학교들과도 소통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서 좀더 수정 보완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고교 학점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요. 그 이제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잘 들여다보면은 교육부에서 아직까지는 그 연구학교 성과를 중심으로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그 어떤 고교 학점제의 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모델들을 가지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현장과 좀더 많이 교육부가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고교학점제를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해외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핀란드, 유럽은 다이 고교학점제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자라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고교학점제가 중요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교육이 대학 입시 중심에서 너무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의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학 입시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자. 정말 언제까지 과연 어쩔 수 없는 교육인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정말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에 대해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제 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학교 측면에 있어서는 204단위를 192학점, 이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뀐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1단위를 17시간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16시간으로
네, 이제 줄여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 점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행사다 뭐다 해서 수업 시술을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거짓되게 이렇게 시술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16시간으로 줄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농산어촌은 학교가 유일한 이제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16단위로는 다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17시간, 이 기존의 17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들,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 지역들은 아이들이 이미 준비도가 너무 높은 상태라서 이 시간을 16단위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 15단위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 융통성, 자율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16시간 이렇게 정하느냐? 그거보다는 16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정하고 나머지 몫은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공동체가 좀 논의해서 정할 수 있는 이게 고교학 경제에서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일적인 방향으로는 고교학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과목 구조를 많이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교과 1과목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아시죠? 자사고랑 특목고를 이제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그동안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던 전문교과 1 과목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 과목에 대해서 선택 과목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에다가 이 심화학습의 과정으로 그 전문교과 1에 있던 과목들을 이제 수정해서 넣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 그 진로 선택 과목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고3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3 교육에서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저 영어 교과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요. 수능 특강을 열심히 풀어줍니다. 고교학 경제를 하는데 과목의 다양화다 해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고3에서는 무슨 과목을 선택하든 다 수능 특강입니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도 수능 특강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3 교육을 정의를 하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해준 문제집을 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는 국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해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우 부끄러운 어떤 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교과용 도서를 수업에 활용하지 않고, 게다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EBS 교재로 수업이 가능한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심화 과목을 뭐 진로 선택에 넣건, 그냥 뭐그 전문교과 원으로 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고교학 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EBS 교재를 학교 교육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절대 이것이 현장의 어떤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EBS 수능 문제집을 이제 그만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이 심화 과목이 개설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전문교과 1을 제대로 교육한 과목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심화학습을 이제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사고를 우리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서 그 상위권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심화 과목이다라고 해서 과목을 진로 선택으로만 넣어둔다면 그 과목을 학교에서 정말 수능 그 EBS 과목을 배제했을 때 개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의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고 나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심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진짜 심화 과목 만든다고 얼마나 개설될까? 교사의 준비도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정말 개설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과목 구조를 많이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등장을 합니다.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융합 선택 과목을 잘 보세요, 지금.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에요.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 22년도면 내년인데요. 내년까지 융합 선택 과목이 개발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융합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통섭의 원리로 하나가 된 융합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제 과목에 해당하는 A 파트를 지도를 할게요.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과목에 맞는 B 파트를 과목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래요. 그럼 집필 평가도 선생님이 A 파트는 선생님이 하고 B 파트는 제가 할게요. 즉 뭐냐면은 이건 융합이 아니에요. 융합이 아니고 그냥 과목을 붙여 놓은 거죠. 그냥 연결해 놓은 거죠. 뭐 이런 상태의 융합 선택이라면 이거를 왜 굳이 융합 선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안에 과연 과목이 개설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은 누가 할 것인가? 어느 과목 선생님들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그좀 고민이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융합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성취평가제. 네, 성취평가제 정말 저도 굉장히 바라던 바예요. 이제 성취평가제를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어요. 자, 성취평가제가 왜 필요한가나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 밑으로 나오면은요, 학생들은 내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정시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딱둘 중에 하나예요. 자, 부모가 돈이 있고, 다음에 부모가 뭔가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사교육에 매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시에 어떤 수능 점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을 씁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밀어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과목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많은 또 학생들은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이 상태로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성취 수준 5단계로 모두 성취평가제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성장과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를 한다. 너무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다니면요. 현장에서는 바로 뭐가 나올까요? 대학 입시가 나옵니다. 이거 대학 입시 어떻게 반영할 건데요? 근데 저도 이 점이 되게 궁금해요. 자, 적어도 성취평가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학에 반영하겠다까지는 추진 계획에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기준과 그 대학의 어떤 그 입학 기준이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놓고 대입은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입이 교육 과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이전대로 서열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거 하나는요, 2015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3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는 반영 방법이 10가지 이상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3단계 성취평가제를 하면서 대학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5단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과목의 수가 더 늘어나는데 도대체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뽑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현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학년 공통 과목은 석차를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앞서서 이제 보셨듯이요. 네,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감옥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전에 공통 감옥에 있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량이에요. 그리고 학문의 기본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중심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기본 학력을 다져서 2, 3학년의 학생들이 발전되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1학년 성적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위주로 내신 100% 전형으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중심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정말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실력보다 그냥 서열화의 점수, 숫자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더그 교육부가 신경을 써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감옥 이수 기준이 마련이 되었어요. 감옥 이수 기준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있는데요. 뭐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 출석은 지금 이제 전 교과에 우리가 그냥 수업 일수로 3분의 2 이상 출석보다는 수업 횟수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업 성취율 40%라는 기준이 그냥 아이들을 다 처음이니까 그냥 다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40%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50% 이상의 학업 성취율로 학생들의 어떤 학습 책임을 묻고 있었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그 책임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왜 40%로 했을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40%뭐 이상 일단 뭐 졸업을 뭐 학점을 따게 한다라고 했을 때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은 누구의 몫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만의 몫일까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역사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학력 미달이에요. 그건 고등학교 선생님의 몫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었었어야 된다. 이걸 학교의 몫으로만 돌린다면 학교는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자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연구선도학교예요. 학교 자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가 많을까요? 교사 간 감옥 개설이라든지 단위수 싸움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모여서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으로 결정을 하면 이런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 자치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 문화에서 굉장히 소원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교육부 쳐다보고, 무슨 일이 터지면 교육청 쳐다보고, 무슨 일이 터지면 교장을 봐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학교 자체 할 것이 아니라 공동론이 공동결정을 할수 있는 법적인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3주체가 꼭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고 그 위원의 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융통성 있게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법령이 나와야 학교 내에서도 이런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다 개설해 주나요? 어떤 나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학교의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권에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많은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다음에 많은 민원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치가 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자, 고교학점제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교강사제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희소 분야의 경우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방향,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배치하여 지원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점도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에 박사급 강사를 구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시간 강사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들 구해서, 아니면 인력풀을 구축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할 일은 획일적인 교강사 제도가 아니라 최대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모든 교강사 제도를 개발을 해서, 그리고 그 교강사 인력풀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학교는 학교 교육 공동체가 학교 논의를 해서 학교 자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본인의 학교에 가장 적절한 어떤 교강사를 선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할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교강사 제도는 수업의 질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거를 그냥 어떤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 강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규 교원이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교육을 언제까지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거죠.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이 질이 보장이 된 어떤 그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이런 유연한 교강사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신영고등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연구를 갔을 때요, 꼴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꼴찌 하는 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상담을 하다 눈물을 터뜨렸어요. 눈물을 터뜨린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요,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를 못했대요. 못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인생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이라는 걸 받아봤대요. 근데 우리가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나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과연 준비해 주고 있었는가. 늘 서울 연고대 가기 위한, 심지어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는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모든 아이를 소외시켜 온 것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들은 아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몇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학점을 16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서 좀 유연하게 운영하게 하자. 뭐 EBS 없이 우리가 어떤 심화 선택, 질 높은 수업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되지 않냐. 뭐 전학년 성취평가제 등등 해서. 마지막에 그 교강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말씀까지 좀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미란 선생님 발제 들으시고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채팅방에 쭉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경북 영주에 계시는 우리 노병태 선생님, 영광고등학교 노병태 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